오늘 말씀 시편 4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8편 말씀 1절로부터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48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시편 48편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대하 20장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시편 48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라는 말을 했는가 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워진 곳이에요. 2절 말씀에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이라 북반에 있는 시온산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큰 왕의 성 또는 그것을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것은 전부 이 예루살렘이 세워진 곳을 의미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이다. 근데 그 성은 바로 큰 왕의 성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자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 앞에 나와서 예배를 1년에 3번씩 모두가 다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 성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의문이 생긴 거예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또 단이라는 곳에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세겜에도 있고 단에도 있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는 간절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주님을 만나는 심령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은 드려라 그러고 또 자기네 백성들은 세겜 성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게 옳으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도 말고 그곳에서도 말고
세겜 성도 아니요, 저 예루살렘도 아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라는 말씀. 바로 이때라 무슨 말이야? 바로 네가 보고 있는 나, 내가 그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 네가 나를 만나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는 자라고 믿는다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것이고 진정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는 살아날 것이라 그 말을 드린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와!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가 살아나니까. 진정으로 저 세겜에 가서 예배드린 것도 아니고 그 우물가에 앉아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야곱의 조상이 물려진 그 우물에서 그 물을 길러먹으면서 끊임없이 길러먹고 있어서 그 야곱의 우물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르는 그 바가지를 귀하게 여기는데 그 야곱의 우물이 깊기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 물을 길어낼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 이 물은 먹어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란 이 물, 이 물의 맛을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맛을 본 거예요. 이거구나. 그 예배가 세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또 이 야곱의 우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진실로 내가 메시아를 만나니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니 내 심령이 이 가람이 없어지고 내 심령이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됐으니 내가 참으로 메시아를 만난 것이 아니냐.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가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뭔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참여하려고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열심히 가시죠. 그런데 그것도 오해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것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는 정확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바로 여기서 왕의 성이라고 말한 희온산이라고 한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이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놀라서 아니 이 성을 우리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것을 사흘 만에 짓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한 거야?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그 큰 성, 그 왕의 성, 그 시온산, 바로 그 시온산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고 시온산에서 말씀이 흘러내려고 한다고 말한 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말씀은 흘러나오지만 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는 신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말씀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론과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 생각도 너무 많고 내 마음도 너무너무 뭐가 많아. 이거를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일로 듣고 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면서 틀어놓고 눈 뜨면서 듣지만 얼마만큼 여러분 말씀이 정말 내 심령에 와서 들어가서 박히고 내 믿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말씀 아무리 틀어놔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안 되는 이유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에 육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나한테 들어와서 박히고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것이지 설교를 얼만큼 많이 듣느냐 예배에 얼마만큼 많이 참석하느냐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원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고 싶어서 계획하셨고 죽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고 죽고 싶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고 싶어서 오늘도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참석한다고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심령에서 정말 만나야 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안 만나면 나는 죽는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그렇게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성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이 되어져서 그거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바로 어린 양의 신부더라.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도록 우리에게 임한 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가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세상으로 나타날 때는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자라고 이사야서 53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흠모할 것이 없게 도무지 보잘것없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성, 그 아름다운 성, 그 성은 육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이 오셨지만 흠모할 것 없이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기뻐할 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이 시온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심령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온 세계가 찬양하고 칭송할 그런 아름다운 그 성을 가지셨습니까? 모셨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 크지요. 너무 아름다운 성. 온 세계가 기뻐하는 성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 예루살렘 예수님을 아무리 말해도 관심이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듣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악기를 두드리며 찬양을 하면서 신나합니다. 내 행위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가 그 아름다우신가 그 존귀하심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부활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분이 그 터가 아름답다. 그 터가 너무나 존귀하다라고 찬양하려면 그 부활의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이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찬양받으실 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잘 때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맛볼 때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했을 때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왕들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왔지만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맛본 다음에 이 찬송을 고라 자손이 쓴 겁니다. 찬양은 승리 이후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얻어맞고 있고 오늘도 고통하고 있으면서도 징징대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는 그 부활 생명을 맛보았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뭘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준 거예요. 승리를 주신 이유는 에베소 1장 6절과 12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찬송이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해야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는 정말 주님, 정말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은 참으로 존귀하고 그 터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뭔가 그럴싸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그분을 찬양할 때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을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 말을 한 이유, 이 교회에서도 말고 저 교회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내 입술이 그분을 찬양하게 할 때 그것이 참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면, 지성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심령에서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거룩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터가 되어주도록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온 성이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의 계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일을 주께서 다 승리로 마무리했을 때 계시록 15장에 가면 3절과 4절의 말씀에 노래를 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계시록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찾으셨으면 계시록 15장 3절과 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주님이 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그들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들이 드린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죠? 양심상. 육체로는 뭔가 죄사함을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의 양심은 항상 주님 앞에 더러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시도록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거룩함을 어떻게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양심까지 온전히 하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까지 거룩함을 입으려면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내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지만 양심상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런 것도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참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영원한 제사인데 우리 양심까지도 온전케 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심령도 온전케 함을 입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외적으로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도 내 심령이 온전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내 마음에 할지. 유대인은 외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말하면서 할례는 이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할지라고 말했어요. 심령이 쪼개져서 심령이 죽지 않으면 껍데기 아무리 예수 믿는 모습을 하고 있어도 율법을 믿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심령이 쪼개진 사람이에요. 심령이 쪼개진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 생명을 맛본 사람입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죽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의로 살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가 드리는 예배가 육의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 영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요. 그 안에 생명이 부어져 있으니 그가 드리는 제물 바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배예요.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는 예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찬양, 그런 자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얼마나 큰지를 경배하는 그러한 자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8편이 바로 그와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그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와서 막 했어요. 하나도 아니에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진군을 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그걸 성을 무너뜨리고자 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낯을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기를, 주님의 긍휼이 그들을 향하기를,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오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왕에게 모여들어서 난리를 치고 무너뜨리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궁중, 다시 말하면 왕들, 여러 왕들, 그들 궁중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성 요새라는 것을 알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요새가 되고 계십니까? 내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되어져 있으면 요새가 되어져 있나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막 하는데 그냥 무너져. 그냥 조금만 저기 하면 와르르르 무너져. 요새라면 주님이 여기에 계시니 어디에 계시니 여기 내 심령에 계시니 요동함이 없어. 무너짐이 없어. 그래서 건드릴 수 없는
요새인 거예요. 이리 찔러봐도 저리 찔러봐도 아무리 해봐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니 요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로 있다면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 나와 함께할 때 너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이성은 졌어요. 왜 졌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라고 선포했죠. 나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나는 예수님하고만 살리라면 주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모습 보지 마세요. 내 연약함 보지 마세요. 내 상황 보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나는 능히 모든 것을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말은 제가 너무 많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제가 워낙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위축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만큼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라면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솔로몬이 기도했고 그로 인해서 약속을 받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여호수아서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예수님과 맞설 사람이 있으시겠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였잖아요. 모든 왕들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끔 하셨잖아요. 우리 앞에 맞설 대적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그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 심령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을 징벌하도록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12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러한 자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나를 치러 오는 자를 무너뜨릴 능력도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 없는 영혼 하나를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을 선포한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밥을 굶으라는 말이 아니라 심령을 금식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심령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며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심령을 찢는 거예요. 이 세상 음식을 안 먹는 거는 바로 내가 세상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거. 내 주님. 내게 채우시옵소서. 그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난 이걸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을 내게 이룰 수 없어서. 그랬을 때 그 선지자로부터 말씀이 그 여호사밧에게 임합니다. 그 여호사밧에게 임한 말씀이 20절 말씀이 너희는 너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서는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성경을 볼 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때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만을 신뢰하는 자. 그것만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려면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선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역대상 20장 20절 말씀이 형통하리라. 이 원수들의 대적에서부터 능히 이기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에서부터 너는 능히 이기고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 여러분 다 좋아하죠?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뭘 했냐면 거룩한 자들, 지금 이 고라자손들이 찬양한 것처럼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딴 거 한 게 없어요. 찬양을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오늘 이 찬양이 바로 그 찬양 가사예요.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노래하며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역대상 20장 22절 말씀이에요. 노래하며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패함으로 완전히 그들이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그들이 보고 놀라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사밧은 찬양을 부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찬양을 부르셔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 문제가 있을 때 주는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은 나를 반드시 이기신 분이시다. 이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신 분이시다는 걸 찬양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이기셨거든요.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문제가 내게 있어도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으면 내 가정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시는 분이시고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니 내 가정과 내 심령을 구원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모든 원수들이 내 앞에 다가와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나 주여 나는 견고한 요새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오니 예수님 안에서 나는 능히 이기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한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은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떠나가게 하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6절에 본문 말씀이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산의 수고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올 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낳을 때 기쁨이 넘치죠. 아들을 얻을 때 그 고통은 어디 가는지 사라집니다. 이 해산의 수고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까지는 고통의 해산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마음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생명을 잉태케 하신 이가 그 생명이 차올라가게 하시고 그 생명이 온전히 내 안에서 차고 올라갈 때에 나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부활절이라는 게 있는 거죠. 부활절에 달걀 먹고 부활절에 뭐 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뿐인 거지. 해산의 수고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주님이 결국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제거하신 그들을 제거하고 이제 그들이 승리를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쉬울 수가. 그러니까 우리 승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믿고 찬송만 부르면 되는 거지. 승리의 개가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오이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심령을 쪼개고 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임을 받으십니다. 역대하 20장 찾아보시겠어요?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는 나중에 역대하 20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적군을 치셨다함을 누가 들었어요? 이방 여러 나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세워지는 동안 태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주위의 이방 나라들에게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갑자기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와 같은 말이 나왔나? 바로 여호사밧이 이렇게 승리를 얻었는데 그가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5절에서부터 36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를 했어요. 이 교제가 어떤 교제냐면 아하시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악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를 보내고자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배를 깨뜨리십니다. 이 배를 부수시는 말이 37절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태평하다, 온전하다, 기쁘다 하다가 이게 조금 태평이 지니까 뭐 한 거예요? 짝을 맺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하고. 그 뭔가가 교회가 잘 되면 세상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데를 따라가서 결국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부유해지고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드는 게 뭐예요? 뭔가 잘 나가게. 왜냐하면 그 무역이 풍성한 곳이거든요.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일이에요. 니느웨를 가라 그랬더니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럴 때 요나가 그 배가 깨뜨러지기 직전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그 배는 무사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그 배에 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그리고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과 이 시편 오늘 48편 말씀과 요나와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밖에 우리의 구원을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악한 자와 서로 연합하고 뭔가 이렇게 되면서 세상과 짝해서 나를 더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참하게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의 성이 되어지시고 만군의 주의 성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이 된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름 영원히 견고하게 서시리로다. 예수님은 그런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어지셔서 시편 2편에 말한 것처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곧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 꼭대기 시온산은 모든 이 세상의 권세 위에 선 권세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앉아서 모든 만물의 권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작은 산들이 있어요. 권세, 작은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것은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준 것은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란 이 반석인 예수님 위에 교회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반석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반석이 세워져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전이라.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자라면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주의 인자심을.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송을 해서 그 찬송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어지도록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여호사밧이 승리를 했을 때에 역대하 20장 24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들망대에 이르러서 그 무리를 보니 땅에 엎드려져 있어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던 것을 보았던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고 간 모든 것을 거둬들여서 그 재물들을 성으로 끌어가는데 7일이나 걸릴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가면서 그걸 잘 보는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그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신부가 이스라엘의 처녀들과 같이 아멘 하나님의 딸들이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3절 말씀이 그러고 있죠. 그러니 그의 성벽이 무엇이고 그의 궁전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궁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섬기며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벽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의 궁전을 세웠어요. 어떻게 그들이 세웠는가?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오늘 주님이 그 성벽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나도 자세히 살펴본 것을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록해서 보낸다라고 편지를 쓸 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어졌고 어떤 일을 이룬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결단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하신 분이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심령을 찍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가 자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장래일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담대히 기다리는 거예요.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할렐루야. 오늘 시편 48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많은 말씀을 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될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어떤 심령이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는지 이 역대하 20장 말씀과 함께 시편 48편을 연결해서 보신다면 아 그렇구나, 온 세상에 찬양받으실 그 터가 아름답고 그 터가 어디요? 십자가. 그 터가 아름답고 그 성이 아름다운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우리로 아름다운 성으로 짓고 계시고 우리에게서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만나시고 심령을 찢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터 위에 세워진 성으로서 잘 지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니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자랑하는 자요, 그리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원수 마귀가 다 주에 의해서 진멸되어지고 그 터의 아름다움과 그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 놀라워서 그걸 살펴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오늘도 20편 48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어찌 이리 큰지요.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세워진 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는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들 이때에 정말 세상 것과 타협하면서 무너지는 그러한 죄에 거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심령을 쪼개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앞에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놀라우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행할 바는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찾고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게 하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심령을 찢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찢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고 채워져서 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승리한 줄을 믿고 찬양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 정말 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태평할 때에 그는 아시아 왕과 함께 연합하고 그 악한 생각을 따라 다시스로 가고자 배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습니다. 조금만 평안하다 할 때 공고함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높아져 있고 금방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고 금방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육의 사람과 아버지와 또 연합하고 있고 내 육의 생각을 따라서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 앞에 오직 겸손하고 아버지 오직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늘 예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늘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심령은 금식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삶은 형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시편 4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 그 예루살렘 성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 시온산,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 모든 작은 산들 위에 그 이름을 높인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그 성,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참 예루살렘 성이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가 성벽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음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치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예루살렘 성이 되어질 수 있음을 또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찢게 하시고 우리 심령은 금식을 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은 오직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져서 주님이 그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만 먹고 세워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정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산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인처럼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 얻을 아들을 얻을 기쁨을 기다리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